기술원은 지난 4일과 5일 청송에서 대구 경북 농촌진흥기관 관리자 등 4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각종 현안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업무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첫날 일정으로 방송인 겸 작가, 사업가인 고명환 씨를 초청해 365일 가슴 설레며 일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개그맨이자 배우로 인기를 끌었으나 교통사고로 활동을 중단했던 고명환 씨는 독서를 통해 삶의 태도를 바꿔 최근에는 뮤지컬 배우, 작가, 요식업 사업가로 변신해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강연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업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자신만의 비결을 진솔하게 전달했습니다. 이어 김태관 경기대 전 교수의 글로벌 트렌드와 신기술, 신산업, 신경영이라는 주제로 특강과 이우경 들력특구팀장이 경북농업대전환 들력특구 사업 성과 공유와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특화작목 들력특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황금사과 연구단지 등 청송군 주요 농업 현장을 둘러보면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능사업 추진과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습니다.